먼저 우리 김진만 팀장 어떤 종목 리뷰하고 갈까요? 네, 먼저 첨보 이제 리뷰 시작 첨보. 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첨보 이제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업종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수혜 확대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첨보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네.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특히 첨보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유통 주식과 적다는 이야기는 즉 상승이 일어났을 때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네. 예상과 함께 어느 정도 공매도에도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금일 이제 전고점 물량을 강하게 소화하는 그런 매물대 소화가 나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오늘 투자 일별 주체로 봤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전고점이 신고가 24만 9,800원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저 30만 원 초반 중반까지는 한번 정도 끌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내일장에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TNL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TNL TNL. 조금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용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 처음에 시장에 부각받는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은 모더나가 이제 혈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혈전증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차원의 기술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처 패치 치료제로 좀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TNL 관련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강하게 찍히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업사이드가 될 수 있고, 마이크로 니들 관련 이벤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TNL 가져와봤고,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고점이긴 하지만 지금 사도 무방하다. 그래서 내일장 간판주로 함께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TNL 오늘 0.4% 상승하면서 4만 6천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우리 박정희 대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내일장 공략할 종목은 네. 삼지전자입니다. 리뷰 먼저 하고 할까요? 아, 예. 리뷰는 미넨지 한번 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그쵸. 네네. 자, 미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최근 디지털 화폐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어떤 그런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네네.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우리가 미넨지를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미넨지는 네. 이 개인정보 불법 도용 피해를 차단하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1,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21,4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24,000원 때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4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이제 우리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요? 네,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 네, 삼지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번에 LG U+의 주 밴드로서 LTE라 이 중계기 각종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는 이 SAMT라는 회사가 상당히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를 포함한 반도체 및 LCD 패널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회사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결 매출액이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1분기 정도 1분기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절반을 지금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 크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오자 3일 전에 또 강력한 상승력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주들 상당히 많이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은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지배자본 총계가 2,254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400억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저평가된 통신 장비 종목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 라인 일단 지금 14,800원 제가
제가 짧게 제시해드렸는데요. 14,8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동차 보면은 부품주들하고 이렇게 대장주가 꼭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 때문에. 네. 이제 뭐 반도체는 또 반도체 대장주가 가면 부품주가 따라가고 통신장비주는 통신주가 가면 따라갑니까? 어떻습니까? 통신주가 가면 통신주가 따라가지 않죠. 예전에도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SK텔레콤이나 뭐 LG유플러스나 과거에도 한참 네. 이 통신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5G 이슈로 날아갔을 때 이제 그런 대형 통신주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대형 통신주가 움직인다고 이 통신장비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이 5G 이슈가 충분히 시장에 나왔기 네. 때문에 이 단순히 이 5G 이슈로만 이 통신장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 중에 실적이 조금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해야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쪽 안 섹터 안에서 또 좀 종목별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의견 좀 참고하셔서 내일장 또 시초가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